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의 고향인 강원도 삼척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. 5천 명 참가자 중에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은 이봉주 선수였습니다. 난치병으로 굽었던 허리를 곧게 편 채 달렸고요.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 보여줬습니다. 장진철 기자입니다. 출발선 가장 앞에 낯익은 얼굴. 우리나라 마라톤의 산 역사인 황영조와 이봉주입니다. 총성과 함께 달림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힘차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. 희귀병을 앓고 있던 이봉주 선수가 러닝화를 신고 레이스에 나선 건 투병을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. 뛴 거리는 100m 정도에 불과했지만 또 한 번의 기적을 예고했습니다. 4년 만에 이렇게 한번 뛰어보니까는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. 예, 앞으로 더 좋아져서 풀코스까지 뛰는 그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의 고향인 삼척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는 케냐 등 15개 나라 등 달림이 5천 명이 참가해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. 크게 운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될 정도로 체력에 좀 한계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매력은 황영조 선수가 직접 훈련한 코스를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, 자연 경관이 아주 좋은 그런 해변길을 뛴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,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비에 쌀쌀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 달림이 모두가 승자였습니다.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.